근데 서울대가 이렇게 표현력 위주의 시험을 내는 게 사실 일반적이진 않아서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했는데,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에 잘 맞으면서도 세 개가 동시에 그려졌을 때 손에 다른 매력 포인트들을 조금 잡을 수 있게 하는 전략으로 조금 했던 것 같은데. 이 실기를 합격을 하고 면접을 보셨잖아요. 면접을 대기하는 동안의 심정은 어떠셨나요? 너무 긴장이 되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, 정말. 내 차례는 언제 오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면접 때 말할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도 거기에 집중이 잘안 되고 막 심장이 계속 쿵쾅쿵쾅 뛰어가지고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거의 집중했던 것 같아요. 혹시 대기 몇 시간 동안 하셨어요? 저는 한 1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면접에 들어갔을 때 면접의 형식이나 분위기는 어땠나요? 일단 처음에 면접실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 세 분이 이제 앉아 계셨는데, 두 분이 남자 교수님이셨고 한 분이 여자 교수님이셨어요. 맨 오른쪽에 앉아 계셨던 남자 교수님이 거의 면접 내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계셔가지고 살짝 그분을 보면서 이제 긴장을 했는데, 여자 교수님이 되게 많이 웃으시면서 되게 호응도 잘 해주시고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막상 걱정했던 것보다는 들어가서는 그렇게 떨리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분위기였고, 형식은 그냥 원래 준비해갔던 예상 질문들처럼 공예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초반에 조금 있었고, 그리고 생각보다 그림에 대해서도 질문을 꽤 많이 하셨어요. 아, 본인이 그린 그림이요? 네. 혹시 어떤 질문 받았는지 기억나세요? 그림 다시 보니까 어떻냐라는 질문도 있었고, 한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어떤 부분을 고칠 것 같냐라는 질문도 하셨었고, 그림이 마음에 드냐 이런 질문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?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교수님들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되셨어요? 다한 4, 50대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. 그나마 제일 오른쪽에 계셨던 분이 째려보던? 네, 그분이 제일 좀 젊어 보이긴 하셨는데 그분도 30대 후반에서 한 40대 초반 정도 돼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. 세 분 다 미대 교수셨어요? 그 여자 교수님이랑 가운데 계셨던 남자 교수님이 공예과 교수님이셨고, 맨 오른쪽 교수님은 사실 제가 학교 간 다음에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가지고 어디과 교수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공예과 교수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이제 서울대는 잘 모르겠긴 한데 다른 뭐 실기 말고 성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대라고 해도 교수님들을 미대 교수를 안 쓰는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째려보시던 분도 이제 할 말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재밌네요. 되게 신기하네요. 미대인데. 미대인데도 이제 약간 연관된 학과일 수는 있겠지만 미대 교수만 선출하는 거는 또 아니기도 하더라고요. 인상 깊었던 질문은 있을까요? 저는 되게 면접하면서 딱히 기억에 남을 만한 특이한 질문은 없었는데, 좀 살짝 당황스러웠던 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거는 친구들이랑 잘 지내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, 교우 관계를 물어보시네. 친구들이랑 잘 지내세요? 네, 저는 잘 지내고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잘 지낸다고 대답드렸어요. 공부를 할 때 혹시 준비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세요? 저는 고3 때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학교를 안 다녔어서, 저는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계시긴 계신데 상담을 딱히 그렇게 많이 안 해주셨어가지고 사실 수학이 조금 애매했어요.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, 수학을 비중을 하루에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는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, 뭐 아무래도 재수학원이다 보니까 친구도 아예 없고 그래서 조금 그냥 외로웠다. 한손 미술학원을 오래 되게 다니셨잖아요. 몇 살부터 그렇죠. 다니셨죠? 저는 17살 고1 이제 여름방학쯤에 미술을 시작을 해서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쭉 다녀서 지금 한 2년 반 정도 다녔습니다. 그림을 그릴 때 힘들었었던 건 있었나요? 사실 예비반 때는 뭔가 그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기보다는 미술을 안 하다가 이제 시작하면은 시간이 좀 기니까 그런 게 조금 체력적으로 힘들었었는데, 입시반을 오고 나니까 사실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림이 잘 안 나올 때 좀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습니다. 저는 정책할 때 슬럼프라고 해야 하나? 살짝 찾아와가지고 약간 진도가 더디게 나가는 게 좀 느껴지듯이. 네. 그리고 뭔가 예전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꾸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시기가 있었어서, 그런 시기가 딱 누구나 오는 것 같은데 진짜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기.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럼 그때는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셨어요? 저는 사실 노하우라고 할 만한 거는 딱히 없고 그냥 내 실력이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좀 처음 미술 시작했을 때 생각하면서 이제 초심을 네,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냥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극복이 된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미대 입시의 슬럼프라고 하면 보는 눈은 컸는데 내 실력이 따라가지 못할 때 그거를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, 학생들이. 그거는 진짜 본인의 욕심을 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.
남들에게 추천하기에 미술 실기를 시작한다면 딱 좋을 시기나 나이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고1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것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학원을 다니고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여가지고 또 이제 예중예고 나온 친구들 보면 사실 예중예고는 들어갈 때도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. 그렇죠. 입시를 이미 하는 한 친구들이죠. 네. 그래서 되게 지쳐 보이는 친구들도 많고 그냥 좋아서 하는 거에도 너무 이거를 오래 하니까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별로 좋은 것 같아요. 고1 때쯤이 기본기 쌓아야 될 시간도 있고 너무 지치지도 않고 체력적으로 그냥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. 고1 때. 이제 지금 뭐 공부나 그림에 대한 질문은 다 끝났는데 개강한 지 이제 2주에서 3주 돼가잖아요. 네. 대학생활은 혹시 어떠세요? 저는 저희 학교에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단 한 명도 없어서 초반에 이제 친구도 없으니까 맨날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수업 듣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친구들 조금 사귀고 과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훨씬 더 여유롭고 뭔가 지금 사실 과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짠 시간표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자유롭다는 느낌. 그리고 수업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수업 들을 때도 뭔가 더 기분이 좋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주체적인 느낌? 네. 수강 신청 잘 하셨나 보네요? 수강 신청 하나 놓쳤는데 바로 되게 땜빵을 해가지고 공강도 만들고 첫 수강 신청 치고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본인이 어렸을 때 상상했던 캠퍼스 라이프와 지금이 많이 다른가요? 크게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. 대신 코로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될 좀 몰랐는데 상상도 못했겠지. 생각보다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코로나 시대에 대학을 다닌다는 것 말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뭔가 비대면도 별로 없고 맨날 학교 가고 하니까 내가 대학을 다니는구나 싶은 생각이 새삼 들 때도 있고 새삼 들다. 준비한 질문은 다 끝났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지금 미래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붙은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? 입시를 할 당시에는 정말 이 입시의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막상 또 그때 제대로 안 하고 나중에 가면 또 아 왜 그때 열심히 안 했을까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할 때 딱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자기가 해야 되는 걸 열심히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성실함이 베스트죠. 네, 그러면 인터뷰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